해산물이 사계절 풍성한 남해바다. 그곳에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아름다운 도시 통영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마을을 만날 수 있고 어부들의 생활이 묻어난 음식과 달콤한 주전부리도 맛볼 수 있죠. 바다를 닮은 사람들이 사는 곳 통영으로 떠나봅니다. 처마와 처마 사이가 맞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집들이 모여 있는 곳. 통영의 동피랑 마을입니다. 구불구불 골목 사이를 누비며 아름다운 벽화를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곳이죠. 한때 철거 예정지였던 이곳에 골목마다 벽화가 하나씩 그려지면서 마을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도 이곳을 찾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아, 참 좋다. 아, 이런 모습들이 이곳에 있었구나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화적인 거를 우리가 자꾸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추억 같은 것도 생각나고 또 여기 아래 시장에 가시면 싱싱한 해산물도 많고 통영 놀러 오시면 재밌는 곳 되게 많습니다. 많이 오세요. 그 마을 바로 아래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담아온 듯한 화로거리가 유명한 곳. 바다 냄새, 사람 냄새 가득한 통영 중앙시장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받느라 오늘도 바쁘게 한 끼를 때웁니다. 지금 뭐 드세요? 초목김밥. 초목김밥? 왜 식사 이걸로 하세요? 어차피요 오늘 토요일은 주말인데. 네. 이거라도 안 먹어. 오늘 네. 그걸 먹을 거야. 아 그래요? 초목김밥 자주 드세요? 뭐 같이 드세요? 통영에는 섬들이 많아가지고 옛날부터 섬에서 이리 갔다 왔다 하려면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싸가서 배 타고 가면서 먹는 거라. 아. 그래서 충무김밥이 유래가 났어요. 밥 따로, 반찬 따로, 그러면 또 시락국 따로. 그러면 밥을 먹으면 물이 부족잖아요. 그럼 시락국도 먹고 배 타고 가면서 먹고 오고 가고 이래서 이 충무김밥이 유래가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오래 됐어요. 30년 넘었지. 30년만 돼. 한 50년 됐어. 그 옛날 뱃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던 충무김밥은 상인들에게도 고마운 음식입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충무김밥을 파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3대째 충무김밥을 만들고 있는데요. 단순한 음식일수록 그 맛을 오래 지키기 힘든 법이죠. 죽이네! 부산에 여기까지 먹으러 왔어요. 아, 이 충무김밥 드시러? 예. 이 어떤 맛인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거는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맛이죠.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없는 맛. 네. 어렸을 때도 먹어봤는데 와서 먹기는 한 두 번째예요. 와서 먹어보기. 통영에서? 네네. 통영에 다른 이런 특유의 맛이 있어요? 바다 냄새가 좀 더 많이 난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면 이쪽으로 부산에서 먹는 거하고도 달라요. 충무
김밥에는 크게 두 가지 유래가 담겨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의 식사를 위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통영과 부산을 왕래하던 여객선 안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을 상대로 팔던 주전부리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날씨가 만들어낸 통영의 별미 충무김밥. 따뜻한 시래기국과 곁들여 먹으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어쩌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맛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밥과 반찬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던 어두리 할머니. 이 할머니가 장사하시던 거 기억나거든요. 건너편 매표소가 있었어요. 하는. 예, 거기에서 할머니가 조그만 코너에 김밥을 파셨어요. 보셨어요? 예, 봤어요. 예, 할머니 기억나요. 근데 오시는 손님들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그러니까 추억 찾아오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랬는데 저 할머니가 이랬는데 하시면서 그래서 아, 음식이라는 게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맛도 중요하지만 추억거리가 묻어있을 때 그게 더 의미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충무김밥 한 입에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먹을거리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꿀빵이죠. 윤기 자르르한 꿀빵의 자태에 반해 한입 베어물면 달콤한 파당금이 가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꿀빵 만드시는 거예요? 예. 옆에 계신 분은 뭐 아드님이세요? 사위입니다. 사위세요? 예. 어떻게 하다가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좀 도와드리려고 예. 와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열심히 손을 놀려보지만 장인 장모님 솜씨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위분 하시는 거 어때? 마음에 드세요? 안 들지 마음에 안 들지. 어디가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첫째 뭐 하긴 잘한데 네. 조금 안 좋고 좀 미숙한 데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거 젊었을 적에는 우리 장모님께서 이거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아 장모님 때부터 또 하신 거예요? 예예. 예. 연도수는 많았지만은 네. 공백 기간이 좀 많았지. 그래갖고 다시 이제 마음먹고 한지는 도시로 한 올해 한 10한 2~3년 되는가 봐. 아.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사람, 바로 전상일 씨의 장모님인데요. 그럼 반주 왜 나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빨리 국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은 좀 좀 예, 서툽니다. 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 저는 들어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꿀빵과 함께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월. 어릴 적 부모에게 배운 그 솜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고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빠르신 것 같아요. 어머님, 안 빠릅니다. 예, 빠릅니다. 빵도 옛날에는 제가 좀 많지만 빵도 하고 까자도 굽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바쁘면은 막 가방 놔놓고 일도 거들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자연적으로 좀 많이 빼야겠지. 먹을 게 없던 그 시절, 달콤한 꿀빵 하나는 배고픔을 달래주던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예?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런 경사를 하다 보니까 만나지. 중년을 만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연예인입니다. 아 연예인. 그 시절 그 시절에 연예인입니다. 어 그 시절에 연애하기 힘든데. 예. 네. 같이 빵 만드시다가 만나신 거구나. 그래 나는 직공이고 이제 여는 사장님으로 그랬어. 아, 아 창피하더라고 그끄는 내 모르고 못 잡니까. 알콩달콩 부부금실로 꿀빵을 빚어냅니다. 모양을 낸 꿀빵은 그 자리에서 바로 튀겨냅니다. 요즘은 전통 꿀빵 외에도 고구마와 흑미를 첨가해 모듬 꿀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먹어봤어요? 예, 다시 한 개 아니고 열 개라도 먹어봤는데 다시 먹으실 때문에 그냥 도넛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도넛. 네. 도넛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발달됐다고도 할 수 있지 이제 옛날에는. 그래요? 도넛으로 집 그때 이제 꿀을 꿀을 묻히다 보니 이렇게 앉아 꿀바이다 이런 데지. 처음 이게 원전에 이게 도넛이라. 아하. 네. 더 맛있다 그런 분도 많이. 이거 왜 이렇게 달아요? 달지. 꿀 안 발랐잖아요. 꿀 바르나 안 바르나 차이가 없어요. 꿀 발랐다고 해서 더 달고 뭐 안 발랐다고 작게 달고 그런 차이는 없어요. 아니 옛날에도 그럼 꿀빵이 요렇게 좀 아, 이래 안 됐지. 옛날에는 좀 어땠어요? 그냥 막 이 반죽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냥 반죽 쭉쭉 떼기도 안고도 안 열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쭉쭉 떼가지고 기름 태워가지고 가갔던데 이것만 말라가지고 그냥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런 식이었지. 난 요즘에 꼼꼼하게 뭐 안에 판 넣고 뭐 신경 쓰가 안 했어요. 그냥 아. 부풀리는 올리는 그거 하는 목적이었고 뭐. 이게 역시 자동적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네. 바닥거리를 안 해요. 아, 지금 윤기 되게 많이 나네요. 이렇게 좀 나주면 윤기가 쫙 나거든요. 물려서 담가 끓여내야 비로소 윤기가 도는 꿀빵. 과거에는 꿀만 발라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물엿의 농도를 조절해야 윤기가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우직하게 수작업으로 만들어내는 꿀빵. 그 달콤한 맛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겠죠. 예, 그거죠. 아니요, 그거죠. 말라하지 말라. 저희가 저희 전라남도 해남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지금 검색해갖고 왔는데 온 보람 있네요. 그래? 네. 그냥 안에 그냥 꿀 들어있는 그냥 그런 거 생각했는데 막 흐르는 호떡처럼 그런 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느끼하지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해먹겠습니다. 큰 욕심 없이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함에 사는 부부. 그들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은 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달라고 뭐 어디 뭐 언제까지나 다 할 수 있지만 자기들도 자기네들이 뭐 할락하면 끝까지 말라 뒷받침을 해야지. 중앙시장에는 부지런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아버님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요? 네. 뭐 구경할 게 있습니까? 정리정돈이 잘 된 구두빵은 그의 깔끔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신쌍득 씨는 사람들의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한 3년 좀 됩니다. 3년밖에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되게 좀 잘하시네요. 옛날에 10년 넘게 하신 것처럼. 아 그렇습니까? 그래 뭡니까? 예.
원래 구두 일은 안 했는데요. 네. 옆에 뭐 이거 수선은 애가 있었는데 네. 그 옆에 제가 잡화 공구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 네. 있으면서 걔를 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 도와주고 이제 도와주면서 내가 이제 문에 사살 이뤄진 거죠. 두 개 다 떨어져 있어요. 두 개 다 떨어졌네 그럼. 네. 한 개는 쭉 나왔는데 쭉 나왔는데 그 올라가다 안 가고 이것도. 경력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솜씨 하나만큼은 수준급. 그의 친절함과 꼼꼼함에 자주 찾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너무 같으면 많아. 마음이 들어가는데. 힘없이 들어가는데. 그럽니다. 그렇지. 그건 하나 간단하고 요리 한 번씩 살아. 돌아가도 이 사장님 좀 잘 아세요? 어떠세요? 아니, 신발을 보니까 네. 신발이 그야말로 뭐 가서 한다. 네, 마음에 드세요? 이런 마음에 들지, 그러면 뭐, 이런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말을 하세요. 오늘 2,000원만 받으십니다. 아 그럼. 전에 안 합니까? 다음에는 이제 3,000원. 행여 공짜로 해주면 부담스러울까봐 소액만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3회부터 몇 켤레나 붙이세요? 그건 정도 없습니다. 뭐 마을 때는 뭐 10켤레니 뭐 10몇 켤레니 또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도 잡기 올 때는 하루 뭐 한두 켤이 할 때도 있고 또 한 켤도 만져보지 못할 때가 또 어떤 때는 또 있습니다. 구두빵을 하며 한 달에 버는 돈은 50만 원 남짓. 그나마 버는 돈도 재료 구입에 쓰다 보면 손에 쥐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구두빵에 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그 실은 이제 기부주는 거예요. 네? 신발이 이제 뭐 이거 떨어진 거 이제 기부주는 겁니다. 그런 게 실로 돼요, 그런 게? 그렇지, 실로 갖고 다 집는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실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도 이런 거 따지면 이게 다 실로 집어넣은 거거든. 그게 실이 이제 색색까지 돼가고 또 예를 들자면 까는 거, 중간 거, 뭐 굵은 거 다 돼가 있거든. 10년 전 참치를 하역하는 일을 했던 그는 아모니아 가스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동고동락한 지인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공구, 잡화, 뭐 시계 장사까지 다 했거든. 그래갖고 또 한 15년 동안 골목에 샜어요. 이거는 예상이 없으니까 현찰반이니까 안 나 끝나고 이제 이걸 받아 이쪽 그 벌이 피고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가 구두빵만큼이나 애정을 쏟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우리 제 이 직장 아닙니까? 구두가 제일 첫 번째. 아. 첫 번째고 화장실과 문차입니다. 화장실에서 일하신다고요? 예. 뭐 무슨 일 하시는데요?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해주고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유료 화장실이라니요. 그런데 손님들은 이미 익숙한 듯 100원을 내고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아니 이거 화장실이 아버님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상인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전기세, 물세, 뭐 연소세 여러 가지로 일 가지고 이제 다 여기 들어가는 건지 그걸 갖고 운영합니다. 사람 왕래가 많은 주말 하루 300여 명이 다녀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3만 원. 적은 돈이지만 화장실을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어머니. 네. 돈 내고 쓰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아, 그게 아니고. 그만해도 고맙지요. 네? 고마워. 아, 그래요? 네. 네?
눈짜리가 진전이 없으세요? 아 이거 좀 찐기는 해도 아니 사야 우리는 원래 오래된 옷게 뭐 그런 거 상관없는 거 그래. 그 아저씨가 고맙잖아요 닦아주고 함께 아... 그래도 백은 내야지 우리가 뭐 수시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니까 깨끗하죠 뭐 백은 같은 경우 뭐 커피 한 잔도 요즘에 100원으로 못 먹는데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다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아깝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를 하는 신상득 씨 이용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전기, 수도요금에 들어가는 정성까지 합치면 100원으로는 참 부족해 보입니다. 그의 유일한 쉼터는 화장실 옆 작은 공간입니다. 아, 여기서 계신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옷을 벗어놓고 막 또 갈아입고 이래가지고 일하는 곳. 잠시 휴식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와도 잠시 머물릴 수도 없습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여기 방이 더 따뜻한데. 아, 의자는 이제 이런 팬땀이요. 방에 앉아보면 푹 꺼져 있거든. 밖에 손님들이 안에 사람 있는 건 없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 없는 줄 알고 더 났네. 그럴까봐. 그런 게 많죠. 오늘은 한 번도 안 왔고요. 때론 야박한 인심을 탓하며 100원도 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전 말고 뭐 딴 거 넣으시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네, 다른 거 넣는 것도 이제 이걸 해보니까는 뭐 돌도 깨가지고 호주머니 이해가 있다가 그것도 땅그랑 소리가 나면은 엿는 것도 남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돌도 깨서 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열쇠고리도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베라베르기 다 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신상득 씨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있는데요. 화장지 아닙니까? 화장지. 화장지요? 예. 화장지를 왜 지금 이렇게 마련해주신 거예요? 아, 예. 저거 다 화장지예요? 저쪽에 있는 거? 예. 어떤 일이든 미리미리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는 그 이런 성실함을 바탕으로 네 명의 딸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곧 70을 앞두고 있지만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신상득 씨. 여기 이제 말아서 꼽아놓으면은 네. 내가 직접 하나하나 안 아사줘도 네. 저기 일하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만 화장지 필요한 사람 100원 더 했고 아 화장지도 돈 받으시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좋아 화장지 꽂이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주인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쉴 새 없이 일하고 잠시 몸을 녹이나 싶더니 청소도구를 챙겨서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신상득 씨 아니, 지금은 또 어디 가세요? 예, 세 번째 직장 갑니다. 세 번째 직장이요? 아, 예.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부지런쟁이 신상득 씨. 그의 세 번째 직장은 무엇일까요? 바늘 한 코 한 코에 세월을 누비며 누빔의 인생을 바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